패들에서 텐션을 조금 올려놓을게요. 자, 천천히. 천천히 패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3, 2, 1, 시작! 이게 파도도 탈 수 있는 파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골라주는 것만 이렇게 타다 보니까 많이 못 탔어요. 오늘 파도가 안 좋은 편이래요. 그래도 아까 성공해서 탄 게 몇 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몇 번 되려 무조건 파도 타면 다 성공하죠. 파도를 안 타서 그렇지. 아, 근데 와, 나 이런 진짜 멋있다. 아, 땡큐. 아니 진짜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언제 해봐. 우리는 사실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여기는 진짜 신곡이라고.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시 아얌 고래. 나시가 밥, 아얌이 닭.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아름다운 경험, 멋진 경험 다 해보고 또 이번에는 여기 현지 이 요리를 좀 배워보게 됐습니다. 정글을 좀 촬영하면서 실제 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야자나무에서 채취하는 브라운 슈가, 코코넛 가루, 이 라임도 많이 제가 정글에서 따봤거든요. It's more stronger than lime. 아, 이건 도 그냥 먹기만 했지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걸 진작에 배웠더라면 제가 정글의 법칙에서 좀 이 레시피로 뭔가 했을 텐데,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정글의 법칙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Teach me local cook. Yes. Okay. Now we will make the first thing. Tom ayam. Steam chicken. Ayam chicken. Yeah. Yeah. 우리나라 된장색이지만 이게 실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You wrap first in a banana leaf. 아, 바나나 잎에다 yeah. 싸가지고 스팀. Spice. Ginger. Garlic. Turmeric. Shallot. Yeah. 아, 이게 shallot. Yeah. Like onion. Yes. And ginger. No. Hmm? This one galangal. 아, 이게 생강 냄새하고 틀리네. 모양이 생강인데 생강이 아니에요. Yeah. 아, 이게 진저. Coriander powder. 요즘에 이 소스도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 가면 아마 양념들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And this. 진저향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테. 사테가 꼬치라는 거, 꼬치. Balinese spice also. And we can add the lime leaf, brown sugar. 산초. 산초. 네, 코리아 산초.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가루를 넣어가지고. 아, 또 이렇게 라인을 또 잡아주네. 굴려가면서
spicy? Oh. Good. Spicy. (웃음) 매우면서 약간 짭짤한데 생강향도 좀 강하게 느껴지고 여튼 그 산초 향도 느껴지고요. 코코넛 가루가 씹히는 맛이 좋네요. 그러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완전 푹 안 익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네요. 넘어가는 식감도 좋아요. 진짜 이 속에 고소한 맛, 매콤한 맛, 그리고 그 향신료의 좋은 향기. 저한테는 입맛에 맞아요, 이게. 이렇게 딱 놓기 좋게 이렇게 딱 손잡이가. 네, 이거는 정글에서 꼭 해본다. 바나나 잎으로 한 정글에서 잡은 생선을 바나나 잎에 이 모양으로 싸가지고 대나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쪄서 내 다음 편을 꼭 한다. 오, it looks delicious. 어! 됐어? 아까 꼬치구이를 먹었을 때와 이거는 이제 닭고기가 있으니까 입이 더 꽉 차네요. 더 저거는 꼬치인데 좀 더 부드럽다면은 요거는 이 닭고기 때문에 쫄깃함이 있으면서 매콤하고 발리의 음식이 대체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모든 게 우리 매콤한 거 좋아하고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잘 맞나? 술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매콤해서. 아 이거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요? 네. 예.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정말 맛있다. 맛있다. 약간 매콤한 느낌이 나는데? 솔직하게 맛있어요. 솔직하게 맛있어요. 이분은 여성 서포트면 우리나 세 손가락 그 우리나라 지금 서퍼가 여성분이 세 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분이 그때 꼴찐 거예요? 예, 한 분도 세 분. 네, 세 분. 여기서 3등? 아니 여기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누가 가장 큰 손가락인지 모르겠어요. 1등 하겠습니다. 도망가야지.